청춘들의 상담소 청담소 이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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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2030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실 우리 다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솔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우. 네, 우리 오늘 같이 하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기술 계열에 재학 중인 이유라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보는 드라마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던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던 저희는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뭐 돈을 모아가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출을 받아 타고 다니던 차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이 자신에게 타고 다니던 차를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대학생임에도 빚을 내가며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올케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폭발시켰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저와 남편 올케의 관계가 나빠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벌써 해결된 얘기 아니에요? 폭발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먼저 폭발한 거는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 제 생각에는 이 올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명품도 원할 수 있고 뭐 좋은 차도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타당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서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 가능한 거지.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사연자분의 올케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게 많이 중요하신 분 같아서 명품백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렇게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련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의 선보다 조금 더 과한 소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제가 소비한 건 아니고 이제 막 성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 선물로는 이제 주변 어른들한테는 좀 받았지만 제가 사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콘서트? 티켓 같은 정도는 이런 거는 콘서트 얼마나 하죠? 요즘 11만 원? 12만 원? 그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비싸네요. 저를 위해서 쓴 소비? 레고? 레고 얼마? 레고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 아, 과소비였어요? 아, 그 당시에는 과소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그걸 사고 살짝 후회했습니다.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에 살짝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모두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글쎄 보여지는 거에 치중해서 아,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미인 대회 같은 거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떡해. 네. 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를 묶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제가 이렇게 이마 라인을 줄이면 얼굴이 조그매 보일까 해서 이 좀 검고 어두운 섀도우로 계속 칠한 거예요. 나중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여기 안드레 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매직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저의 뭐 지갑이 거덜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미지가 조금 그랬고 이불킥인 수준이었죠.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점? 저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없어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옷 사러 갔어요. 옷 사러 갔는데 아 너무 괜찮대. 옷이 막 십 몇만 원짜리인데 막 괜찮대 하니까 아 네. 아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14만 원이야. 그래서 네, 뭐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 좀 없어 보일까 봐 주세요 하고 집에 와서 입어봤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안 어울려. 환불해야죠. 환불하면 또 그 사람 봐야 되잖아요. 다른 시간대에 가면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거까지 알아서 가고 싶지 않아. 아, 예. 진짜 이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보여지는 거에 좀
치중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 때 한창 아이라인 길이 혹시 아세요? 아 알죠. 저희 또 같은 세대니까. 네. 아, 네네 알죠 알죠. 네 막 관자까지 그린다 그래가지고 관자 관 여기 여기. 네 아이라인 길이가 졸업사진을 봤더니 이만큼까지 있더라고요. 이만큼까지 있어가지고 보고서 이거 별로 2년 지났는데 딱 펼쳐보고 나서 그대로 닫았던. 이건 흑역사인데? 아 그렇죠. 근데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는. 어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게 하죠. 자존심이었어요. 맞아요. 아까 희진 씨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보여지는 거에 치중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희진 씨 아까 옷 산 것처럼. 근데 딱 20살 되던 해 선글라스를 껴야 될 것 같아서 그 눈 수술을 하고 라식을 하고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 거면 이왕 비싼 거 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저분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저 딱 누가 봐도 20살 대학생이었고 그때 저희 학교는 규율이 있어서 화장도 못하고 트레이닝을 입고 트레이닝 못 입고 머리 묶고 막 그러고 가방 양쪽에 메고 갔는데 저를 보지도 않고 어차피 안 살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있어서 혹시 이거 이런 거 하나 색깔 다른 거 있어요? 아 있어요 꺼내드릴게요 이러고 주시길래 저도 기분 나빠서 이거 주세요 하고 결제했는데 26만 원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해본 적은 있어도 남한테 이렇게 이분 사연자의 올케처럼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모르죠. 이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다분히 자기의 그냥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 무력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분히 무력이 많아서.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무력도 좀 없고 열심히 사실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동생은 무력도 많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동생은 무력이 많은데 염치도 없으니까 염치 없는 게 열받는 거지. 염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 본래 성격은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제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나오든 다 퍼주는 스타일인데 미안해 고마워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고마워가 이런 고마워. 고마워. 그런 거라면 살짝 좀 고민이 되죠. 그리고 근데 더 고민되는 거는 남편의 여동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의 일이라면 전 전적으로 남편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의 여동생이 나한테 차를 달래. 이게 맞는 말이니?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까 그래? 고마워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남편이 미안해. 좀 얘기를 해줘야죠. 누구한테? 남편한테도 얘기해야죠. 남편한테 일단 얘기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그 친 뭐라고 하지 그거? 친동생이니까. 친동생이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가족관계 어떻게 되세요? 가족관계요?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동생이 막 와가지고 누나 그때 여자친구가 반지 누나 이쁘다고 하던데 아니죠 지금 이 얘기는 여자친구여야지 여자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던 관계예요? 남자친구 남동생 여자친구랑도? 이 셋이 만난 거죠. 네, 만난 거예요? 남동생? 네. 여자친구? 언니 그 저 반지 너무 예쁜데 저 한 번만 껴보면 안 돼요? 끼고선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언니? 제발 너 이건 줄 것 같은데 반지 거? 반지 정도야. 반지 다이아 박혀 있는 반지야. 아. 동생을 너 잠깐만 나와봐 이러고 갑자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저 주시면 안 돼요. 너가 사줘. 내가? 누나 내가 돈이 어딨어. 아 이러면 남동생도 문제네. 그럼 남편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남편 문제예요. 아 그래요? 남편 문제죠. 남편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명품백을 사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생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동생한테도 이런 야, 너무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동생 혼낸 적 있죠? 많죠. 동생은 다솔 씨는 혼난 적 있어요? 오빠한테요? 오빠한테. 아우 저는 많아요. 저는 동생한테 혼도 나고 후라도 혼내고. 근데 이 사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폭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폭발을 하기 전에 일단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이미 한번 폭발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게 좀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예, 이제 이미 폭발을 했다면 남편 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또 먼저 얘기를 하고 오케이가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친동생이 그런다 이러고 이제 남편분이 좀 더 얘기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빠 되지 않게 그, 왜 이왕이면? 이왕이면 왜냐면 내 손까지 오면 좀 불편하니까 왜냐면 그 직계 가족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내 손까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혼자 해결하겠다고 차를 달라고 그래서 어 그래 차 줄게 이러고 줘버리고 어 나 집 살 데가 없는데 그냥 잠깐 한 1, 3년만 머물게 해서 그래 머물러 그리고 갑자기 다 같이 살게 되고 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갑자기 화났는데 남편은 그러면 안 되죠 남 와이프한테 아 너가 신경 쓰지 말고 내 손에서 끝내라길래 이 정도는 우리 공유 거니까 좀 내가 이렇게 해줬어 라고 생각하네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좀 네, 나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한번 돌파해봐야 될. 근데 이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쯤, 언젠간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폭발하고 나서도 걱정이 되는 거라면 말이 안 듣는다는 건데 이게 어떤 돈을 쓴다는 게 참 되게 중독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은 보면은. 내가 쓴 어느 날 쓴 만큼을 항상 쓰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 썼으면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게 수익이 없어도 자꾸 그만큼 쓰게 돼.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올케분도 그 좀 그런 면에서 쇼핑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고치려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혹시 나 이 사연을 보고 올케를 좀 색안경 끼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좀 예시 상황을 들은 건 염치 없는 주세요 고마워 이런 식으로 바라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말을 이쁘게 하고 이 물욕만 아니라면 정말 너무 예쁜 올케 너무 예뻐요. 말도 잘하지 뭐 이것저것 뭐 실수가 있다면 자신이 자신의 선에서 부모님 시부모님을 케어하지 막 이런 올케라면 근데 이 무용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안 폭발했죠 그랬으면 이제 안 폭발하고 저기 다 좋고 난 너가 좋은데 그것만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울면서 아, 죄송해 제가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이제 폭발 그러면 이제 폭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계속 그러니까 폭발했다는 거는 어떤 대화가 안 통해서 폭발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올케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또 올케가 나에게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올케 그 무력으로 인해 우리 가정에 그 금전적인 영향이 끼쳤을 경우에 나는 더 이상 시댁에 손을 떼겠다. 아예 연을 끊겠다. 그거를 남편에게 통해서 시댁에 전달하게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극단적이네요. 이렇게 폭발할 정도였으면 좀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폭발을 했는데도 걱정을 하시는 거면 더 큰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크게 난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경각심을 갖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알지 않을까 말로 해서는 안 들을 것 같고 네,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 하면 그게 많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 집사람 그 시댁의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외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 유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추가로 그냥 시댁
에 약간 차나 명품백 이런 거 막 뭐 문제가 된다 하면은 똑같이 외갓되기도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나도 외가에 그 정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이렇게 좀 반대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면 뭔가 남편분이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동생이랑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인 거죠. 내 차 바꿀 때 그래 내 차 줄게 그러면 네 차 바꿀 때 네 차 내 동생 줘 이런 걸로 역지사지로 하면 좀 남편도 아, 경각심을 느끼고 동생을 아니야 아니야 내 차도 갖고 가게 생겼어 하지마 이제 그만해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아 쉽지 않네요. 에이, 쉽지 않죠. 쉽지 세상살이는 쉽지 네.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제로섬 게임이라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